안녕하세요. 천지신당 하정보살입니다. 오늘 방송은 1985년 을축생 소띠분들의 2024년 1년 총운세에 대해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줄여서 각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생월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음력 기준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점프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주나 한분한 분의 조상 내력 등의 상황에 따라 중복 또는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사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사업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운, 창업 기회가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창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거나 창업하기 좋은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아울러 창업은 뿐만 아니라 사업 금전은, 사업 재물운 역시도 함께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기에 가장 좋은 출발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창업을 미루거나 창업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7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사업 실패수, 금전 손재수, 사기수 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24년에는 창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창업을 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터운마지나 도당운마지라도 하셔서 좋지 않은 부분을 조금이라도 비껴갈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사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 사업은 사업 금전운이 크게 상승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4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터운과 조상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터에서 도와주고 조상에서 도와준다면 금전운, 재물운이 크게 들어오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터운, 조상운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터운마지나 조상운마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 실패수, 고비, 위기 등이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사업적으로는 고비, 위기가 찾아오고 금전 문제, 사기수, 사고수 등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속는셈 치더라도 부정풀이, 홍수막이 등을 통해서 이러한 시기를 잘 대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 집안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 상문 부정도 발동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 변동 속에서 좋은 기회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변화 변동이 필요한 분들 또는 변화 변동이 찾아오는 분들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변화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2024년에는 이러한 변화 변동에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반대로 변화, 변동, 사업장 이전, 투자 등 하지 않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5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사업장 이전, 투자, 확장 등과 같은 변화, 변동은 길보다 흉이 더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 금전 문제, 사고, 사기, 부도를 당할 수도 있는 시기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직장 관련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운, 이직운, 승진운이 크게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해이기 때문에 비부정, 몸부정, 상문부정 등과 같은 부정만 없다면 전체적으로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계획한 대로 거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일과 관련해서 실패수가 많을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10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계획과는 어긋나는 일들이 많은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일과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속된 난관에 부딪히거나 종국에는 실패로 이어지기 쉬운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운, 직장 금전운, 재물운이 크게 상승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영업계통에 계시거나 능력제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2024년 한 해만큼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대 이상의 성과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직위기, 퇴직위기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생, 7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직장 내 갈등, 모함, 구설 또는 사고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직, 퇴직위기가 있을 수 있는 시기인데요.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연초에 홍수막이를 하시거나 한두 번쯤은 방생을 하시거나 또는 부정 관련된 예방 부적이라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셔서 최소한의 예방이라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매매운, 부동산 관련 금전운이 상승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9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부동산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 부동산 매매운이 크게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2024년을 놓치면 향후 1년에서 2년은 부동산 매매 취득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반대로 부동산 매매가 어렵거나 부동산으로 인해 금전 손재가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8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 매도 또는 부동산 문서 취득은 다소 어려운 시기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전 손재수, 금전 사기수도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하시고 부동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관련 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 매매운, 취득운도 일부 해당될 수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전 횡재가 작용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보상, 상속 또는 시세 차익, 지역 투수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관련 금전 손재수, 사기수, 관재수가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 관련 투자나 취득 또는 매매와 관련해서 사기수, 관재수가 크게 발동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금전 손재수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4년에는 부동산 관련 투자나 문서 취득은 가급적이면 미루시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전 손재수, 관제수가 있을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5년 울축생 소띠분들의 2024년 갑진년에 있을 중요하고 핵심적인 운세만을 짚어서 1년 총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